빨간색이 스피드 앤 브릴런스, 속도하고 음색의 맑음을 얘기하는 거고, 기교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에는 나랑 이제 얘기하면 돼. 여기서 같이 보면서 그거를 파악하면 돼. 이것보다는 이거란 얘기야. 이게 뭔지 파악하면 돼. 오, 아는데 뭘 아는 거냐면은 예술적인 공연이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는 여기까지가 주어지. 대이하를 요구하는데 대이하가 뭐냐? 우리가 안데 무엇이 여기서 카운트에서는 뭐 간주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성공과 무엇이 성공과 실패로 간주되는지 어디 있어서 어떤 공연의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실패인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많은 음악 비평가들은 고려할 거래. 피아니스트의 톤이라든지 뭐 음의 높이 음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지. 프레이즈. 프레이징이란 얘기는 여기서 뮤직 프레이징이란 얘기는 뭐 해석은 악구를 구분하여 연주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한 단락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뭐 문맥상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술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피아니스트의 톤이라든지 여기 뭐 악구, 템포, 그다음에 정확성, 어떤 멜로디를 유지하는 능력, 이게 전부 다 기술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빨간색이 되는 거야. 혹은 최고조로 빌드는 여기서 이르게 하다지. 최고조로 이르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거야. 음악 비평가들은 기술적인 걸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다음에 스피드하고 음악에서 브릴리언스는 음색의 맑음을 얘기하는 거야.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래. Which is not to say니까. 근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면은 이것은 가장 빠른 공연이 가장 최고는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빨간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behind this consideration이니까 이러한 고려 사항 뒤에는 있다. 도치된 거. 이게 이제 부사구지. 장소 부사고. 예, 있다.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언급되지 않은 가정이 있대. 어떤 사람의 10 unaided finger야. 10개의, 원래 aid는 도와주다지. 그래서 도와주지 않은 손이 있대. 사운드를 만드는. 이게 전부 다 뭐로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 빨간색과 반대되는 건데 음악을 하는 것은 이런 기교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야. 흥분인데 어떤 흥분이냐면은 sentiment 흥분인데 어떤 흥분이냐면은 거장 피아니스트가 generate 만들어내는 흥분이야. glittering은 원래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찬란하게 샤워는 쏟아내는 거잖아. 여기서 노트는 음이잖아, 음. 찬란하게 쏟아내는 음을 가지고 그 거장, 볼트에서 거장 피아니스트가 생산하는 흥분은 이렇게 이것은 intrinsically 본질적으로 connected,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대. 여기서는 문맥상 이거는 이제 파란색이 되는 거겠지? 이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그런 거. 이러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파란색, 그 인간이 한다. 그래서 청각의 동일한 경험이야. 근데 이것이 전자적으로 소리가 합성된 거야. 전자적으로 소리가 합성돼서 청각적으로 동일한 경험은 기계적인 거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네즐이라는 얘기는 감탄시켜다지. 절대로 우리를 감탄시킬 수 없어. 똑같은 방식으로. 그 빨간색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전자 음향 합성 장치는 어떤 개인적인 음을 만들 수 있어. 네가 즐겁게 하는 한 최대한 빨리 네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할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빨간색이고. 근데 피아니스트는 그렇게 할수 없어. 왜? 피아니스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어진 거야. built into는 뭐뭐가 지어지다 형성되는 거지. 거장의 연주를 듣는 것에 대한 전율이잖아. 이거는 역시 파란색이겠지. 이거는 우리가 감탄하는 거야. 연주가 represent 보여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탄이야. 근데 연주가 뭘로써 보여주는지 여기서는 문맥상 파란색이 들어가는 거겠지? Forgery는 위주하고 다른 형태의 속임수야. 이건 전부 다 전자적인 거니까 빨간색이 있고. 어디에서? In art니까. 예술에 있어서 위주와 다른 적의 속임수는 잘못 전한대. 뭐를요? 공연의 본질을 잘못 전한대. 미스인터프리트니까 잘못 번역한, 잘못 전하는 거지. 뭐를? 어떤 달성을 잘못 전한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위조해가지고 공연의 본성을 잘못 전하고 뭐 이런 거, 달성을 잘못 전한다, 이런 거 전부 다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여기서는 사람의 한다, 기계적인 거하고 반대 내용이 들어가면 돼. 4번이 되겠지? 인간의 달성이 된다. 영적이 될수 있겠지? 도치된 거. 이거 문장 구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적이 되겠고. 부사구문 영적하시고. 내용 잘 파악하시기 바래요.